요즘 온라인 탑골 공원이 뜨겁습니다. 90년대 인기 가요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들은 한국 가요사의 전환기였고 팬덤 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던 그때로 대중들을 이끌고 갑니다. 가요만이 아닙니다. 야동 순재를 탄생시켰던 거침없이 하이킥이 새로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요. 순풍산부인과는 미다리와의 격한 재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20대 청춘이었던 중견 배우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사랑이 꽃피는 나무는 잊었던 꿈을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옛날 프로그램들을 보는 것을 복고라고 한다면 추억 따라 삼천리 하면 그만이겠지만 요즘 복고는 다릅니다. 전편 정주행을 하기도 하지만 짤방처럼 핵심 장면만을 모아서 보기도 하죠. 여기에 채팅창이 열리고 남녀노소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를 공유합니다. 낡았던 시간들, 외면당했던 시간들이 눈부시게 살아나는 순간이죠. 인터넷에 비교적 익숙한 중장년층과 이들에게 비한다면 전문가적 수준의 사용 능력을 갖고 있는 10대, 20대들이 온라인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복고바람의 소재는 당연히 방송 프로그램들입니다. 환갑을 넘긴 우리의 TV방송은 지난 60여 년 동안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은 대중들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흔적도 없이 확실하게 사라진 것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모두는 보석이었습니다. 그 보석들의 변신이 바로 복고이고요. 지난 11월 시즌3로 돌아온 슈가맨은 음악으로 한 시대를 평정했던 그러나 지금은 쉽게 만날 수 없는 그 가수들을 찾아갑니다. 일명 슈가맨 찾기. 시간은 노래에 대한 느낌을 조금씩 다르게 해줬지만 무대 위에서 다시 노래를 부르는 슈가맨도 이 노래를 듣는 대중들도 추억이란 울타리 안에서 행복해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즌 1, 2에서는 미스터 2, 주주클럽, 잼, 영턱스클럽, 솔리드 등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영원히 만날 수 없어 아쉬운 듀스의 김성재와 스카이의 최진영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슬픔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시즌3는 태사자와 최연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들어도 더없이 좋은 이 슈가맨들의 노래와 이들의 노래를 지금의 느낌에 맞게 편곡하여 다시 부른 쇼맨들의 노래는 노래가 시대를 어떻게 연결해주는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복고를 즐기는데 게임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리와인드, 시간을 달리는 게임은 특정 연도로 돌아가 인생 역전을 꿈꿔보는 타임슬립 머니게임입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게임이 펼쳐집니다. 지금은 아파트 한 채에 수십억 원을 넘어가는 강남이지만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그곳에 집 몇 채, 땅 조금 못 산 것이 후회되지만 시청자들은 그 소용없는 후회를 즐깁니다. 그렇다고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대중가요, 패션 아이템들, 또 근무기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들을 퀴즈로 따라가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촌스럽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왜 그때 그것을 못했을까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그때는 지금을 몰랐습니다. 몰랐기에 인생은 흥미로운 것이고 알 수 없는 내일을 희망이란 이름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좋았던 것을 더 많이 기억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간 시간들이 그립고요. 지금이 힘들다면 어제가 더 그리운 것은 당연하겠죠? 그때마다 때맞춰 과거를 소환해주는 대중문화 덕분에 우리들은 쓰러지지 않고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왔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사자성어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합니다. 복고의 바람이 신나게 불어왔던 2019년, 그 바람은 새로운 동력이 되어 2020년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니 온고지신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케이블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